M3나 M4를 타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를 하고, 우리 또 가족도 챙겨야 되고 패밀리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랜만에 BMW의 신땡 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X3M 컴팩트 SUV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GLB 영상이랑 이제 X3 영상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괜찮은 차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X3M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물로 봤을 때가 진짜 대박입니다. 특히 M이 붙어있기 때문에 M 패키지 아니에요, 실제 M. 근데 M3, M4 패밀리카로 쓰기엔 좀 그래. 하지만 나는 패밀리카로도 쓰고 싶은데 M3의 그 운전 감성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뒤에 한 번씩 아이들도 태우고 우리 가족을 태우고 싶어. 그렇다면 M3를 SUV로 만들었다 한 게 X3M입니다. 아, 이 차가 좀 이따가 운전을 한번 해볼 건데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줄지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가 또 BM에 오면 우리 재벌TV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할인은 얼마인가? 또 이 폭풍적인 또 할인, 이런 거를 또 제시를 해야 또 여러분들 우와 이 차 할인 이거 지금 현재 차 가격은 1억 1,300인가 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수줍게 등장했던 우리 BMW 김승일 과장님을 또 만나가지고 이거 얼마에 줄 거야? 얼마까지 됩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합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X3M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못하겠는데요. 다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때 6GT 반응 괜찮았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지금 6GT 많이 지금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X3M 같은 경우가 네.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요? X3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인데 네. 특히나 운전을 하시는 분이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도 태우고 M의 그 성능을 즐기고 싶을 때 네네. 이제 그럴 때 이 X3M이나 X4M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늘 이거 제가 너무 운전해 보고 싶거든요. 정말 즐거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할인 얼마인데요? 할인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아 벌써 유튜브 각을 하시네. 안 되죠. 이따가 뒤에서 알죠? 언제 얘기하는지 갑자기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로 건너뛰기 못하게. 사실 BM 딜러지만 일반 X3 이뻐요? 저는 이쁘다 생각합니다. 역시 세뇌가 잘 되셨네. 네. 근데 이 M 같은 경우는 또 컴페티션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릴하고 X3인데 진짜 생각보다 이쁘네요. 그리고 이 정면만 봤을 때는 X5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이 범퍼랑 이런 데도 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죠. 네, 그릴하고 일반 X3M보다 컴페티션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요 X3M 저 마크 있잖아요. 네. 저것만 따로 사면 얼마예요? 저것만 따로 사면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들어요. 아, 저 마크가요? 네.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싼 값어치를 하죠. 아, 그럼 대만산으로 사야겠네. 그쵸? 저희한테 사시죠. 아, 요 밑에 범퍼랑 요 배기구가 일반 X3랑 아예 다른 거잖아요, 요쪽이. 네. 확실히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같이 젊잖아요. 같이 그쵸? 젊죠. 네. 네. 멋있죠, 그러면? 아, 그럼요. 아, 공감 좀 해주세요. 요런 밑에 요런 범퍼 부분이 일반 버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멋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요쪽 이제 헤드램프가 네, 레이저는 안 들어갔네요. 네, 레이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어댑티브 LED까지만 들어갔습니다. 배기, 아빠들이 중요하잖아요. 배기 음. 오! 여러분, 이게 X3M 배기. 가족을 태우다가도 나 혼자 탄다. 그렇게 막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와이프나 여자친구들은 배기 싫어하는 거 알죠?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아, 또 좋아해요? 그럼요. 세뇌가 잘 되셨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X4랑은 좀 다르게 쿠페형이 아니고요. 전형적인 SUV 모양. 이게 확실히 X5의 동생 같네요. 그죠? X5나 X6가 좀 우람하고 멋있는 거는 맞는데 작은 차의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큰 차가 좋아요? 작은 차가 좋아요? 전 작은 차를 좀 더 선호하는 편. 좀 이미지랑 다르네요. 이 작은 차가 제가 핸들링 하는 대로 그대로 네.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더 있어 가지고 아, 네네. 저는 좀 제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차를 좀 더 좋아. 아, 움직이는 대로? 그쵸? 좀 리드하는 스타일이세요? 그쵸, 좀 리드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은 옛날부터 작은 차를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좀 작은 차를 선호하는 편. 네, 등치는 엄청 크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큰데 네. 예전에는 좀 왜소한 편이었어가지고. 아, 그 여성분도 작은 여성분 좋아하세요? 이상형? 아니요, 좀 큰 여자를. 아, 또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일단 키가 169 이상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키 큰 여성분을 좋아하지만 작은 차를 좋아한다. 그렇죠. 아,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미래 여자친구에게. 키 169 이상이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169 이상? 그거밖에 안 봐.
아, 그럼 이쪽 부분에 실제로 뚫려 있네요, 이쪽이? 그거 안 뚫렸습니다. 안 뚫렸어요? 네. 아, 가짜예요? 네. 왜 가짜를 달아놓으셨죠? 예, 앞에서 어차피 다 충분히 제어가 되기 때문에 네. 옆에는 따로 뚫어놓지 않았습니다. 아, 얘는 폼이에요? 네, 폼입니다. BM이 휠 맛집이잖아요. 네. 그 M은 저 파란색 그 브레이크 캘리퍼랑 휠 디자인이 BM은 다 이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소형 SUV에 21인치를 넣어놓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이 휠하우스가 꽉 찬 느낌. 맞아요. 근데 이따가 서스펜션이 좀 궁금해요. 얼마나 딱딱할지 아니면 좀 패밀리카로 탈만한 서스펜션일지. 아 근데 일반 X3 M하고 네. 그냥 컴페티션하고 네. 이게 뭐 어떤 차이예요? 일단은 마력수가 30마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끝이에요. 아 끝? 요 마크 하나라? 그쵸, 컴페티션이라고 써져 있는 것과. 그러면 이 마력 차이와 가격 차이는요? 가격 차이는 일단 X3 M이 네. 컴페티션이랑 금액 차이는 네. 한...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한 모습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X3 M 컴페티션 이전 모델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아 사실 이제 뒷모습 디자인은 제가 살짝 좀 실망인데 이 눈매가 좀 얄쌍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요즘에 좀 눈매가 좀 얄쌍해지는 이제 추세잖아요. 여기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게 두꺼워서 요쪽 배기구 두 개 있는 거는 이제 요런 거는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요거가 여기에 딱 숨었으면 어땠을까. 짧은 데 비해 얘까지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요거 두 개만 바꿨으면 이쁘지 않았을까. 아 근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또 기대해 볼게요. 하지만 또 이 차를 사야 할인을 미친 듯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 또 고민이네. 신차를 살 것이냐 미친 할인을 받고 이 차를 살 것이냐 어때요? 저는 이 차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 당장 이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솔직 점수 90점 드리겠습니다. 99점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쭉 오케이. 아우 트렁크 넓이 괜찮네. 근데 이 골프백 정도는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제가 골프백은 지금 실어보지는 못하는데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 크기로서는 가능하겠는데요? 앞에 네. 의자 다 폴딩 되죠? 네 폴딩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요거 M을 타고 캠핑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갈 수 있죠.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제가요? 네네. 자 쭉 들어가셔서 어떻게 편안하세요? 너무 편한데요? 아닌 것 같은데. 온몸이 배기시는 것 같은데.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같이 이제 그 캠핑 갈 여자친구분에게 영상 공지 한번 해. 키 169 이상 연락 주십시오. 키 169 이상 여성분 연락 주십시오. 아 그리고 밑에 여기 또 비작은 공간까지 다 있네요. 네. 제가 이거 하도 공개해가지고 이제 남자분들 숨길 데 없는 거. 아 그렇죠. 하나 더 있으니까 연락 네. 주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디 숨길 데 또 있어요? 네. 저도 모르는 또 뭔가 딴 데가 있나? 그렇죠. 아, 요 도어 쪽에는 확실히 M이어서 이쪽에 카본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갔네요. 이건 어떤 가죽이에요? 메리노 가죽입니다. 아, 메리노 가죽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파 가죽은 아니고요? 네, 나파보다 더 윗등급이라고. 아, 더 윗등급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하만카돈 맞죠? 네, 맞습니다. 저번 건 하만카돈 아니었더만요. 맞아요. 저번 건 하만카돈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과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저번 620D GT 모델에는 하이파이 오디오가 들어갔으므로 제가 잘못 말한 걸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와이파이 그건 아니었죠? 하이파이. 아, 하이파이. 같은 아재가 아니구나. 제가 아재 개그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밑에 보시면은 M 컴페티션. 확실히 그냥 일반 X3 M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 등치에 이거 어때? 맞아 보여요? 안 맞아 보여요? X3 M? 이 차의 실 차주 같아 보이십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사탕 발림 점수 95점 드릴게요.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요, 이 시트가 완전 온몸을 딱 감싸줘요. 그리고 제가 등치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정도 돼도 이거 감싸줄까요, 이거? 그럼요. 충분히 감싸주죠. 많이 살찌신 분들은 이게 좀 몸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시트 조절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돼 있고요. 사이즈는 컴팩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시동을 하면. 아우. 와다다다다다다. 진짜 M답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M1, M2 버튼. 요걸로 이제 다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야. 나의 달리는 스타일대로. 그래서 뭐 스포츠 모드 이런 거 누를 필요가 없이 바로 M1, M2 눌러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달리시면 되고. 이 차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BMW의 모든 차 통틀어서 최대 장점. 지나가는 어느 가게에 가서도 핸드폰 거치대를 사도 다 맞아요. 최고예요. 진짜 이 초단수 보여요? 초단순? 요쪽에 보시면 이제 컵홀더랑 이런 거 놓는 데 다 있고, 이게 무선 충전기 있고. M은 진짜 와. 뭔가 비행기 조종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이제 카본이랑 이런 데 다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X5에 비해서 최대 장점이 허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 좀 된다. 근데 왜 X5는 허리 등받이 조절이 안 되게 했어요? X5는 실내 크기가 더 크니까 네.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있으면 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더 좋죠. 한번 사과하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맞는 거 아닌데요? 네?
머리 공간이랑 이런 데도 뭐 나쁘진 않고요. 왜냐면 쿠페형이 아니니까. 근데 X4M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닿겠죠, 거의? 네, 그렇죠. 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보면 버킷 시트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일체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 분들이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뒷좌석에서 본 각도인데 좀만 내려보면은 이렇게 의자가 다 가려요, 앞을 시야를. 이쪽에 보는 시야는 좀 답답한데 이제 천장 쪽에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쪽은 좀 개방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 가능하겠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자마자 느꼈는데 아,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운전하면서 느껴봤는데 이걸로 매일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단점이 이 단단한 서스펜션하고 연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인 연비가 몇이죠? 7.1입니다. 아, 근데 일반유 고급유 이런 거 고민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도 웬만하면 이거 제가 이게 소비자라면 무조건 고급유 넣을 것 같아요. 내 차에 또 성능이고 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일반 모드인데 일반 모드에서도 벌써 스포츠 모드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시트가요 완전 진짜 완전 풀버킷까지는 아니고 이제 살짝 버킷 시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잡아주는 게 대단해요. 과연 M의 성능을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중요한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RPM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보기가 되게 편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RPM으로 달리고 있는가. 패들 시프트 반응, 기어 변속 반응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엄청 빠른데. 네, 특히 업시프트 할 때 누르자마자 그냥 한 번에 나의 생각과 체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앞에 차가 있으면 다운 한번 팝콘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다운. 아, 울부짖어, 울부짖어, 울부짖어. 이 재미 아닌가요? 그죠? M3나 M4를 사고 싶은데 나는 SUV를 타야 되고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패밀리카를 찾는다. 아, 그럼 이 차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진짜 X5나 X6M도 있지만 당연히 그 차들도 멋있고 좋아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이 차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할인을 하면은 이런 재미.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한 걸로 넘어와서 네. 진짜 그냥 공식적인 답변 말고 그거 이제 재미없어요. 그거 전화해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인터넷만 뒤져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얼마까지 해줄 거예요? 맨 뒷자리부터 0 0? 아, 또 0 0 예, 그럼 100자리까지 0? 9,100 정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GV80 풀옵션 넣은 거랑 비슷한가? 일반 X5 30D보다도 싼 거네요? 그렇죠. 왜 얘기 안 해주셨죠? 저 GV80 알아볼 때 왜 연락 안 주셨어요? GV80 알아봤을 때는 저랑 네. 아예 접점이 없으셨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럼 차 2200까지 가능하다고요? 현재? 그 정도까지 맞춰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 페이스리프트는 또 언제 돼요? 11월에서 12월 정도쯤에 X3랑 X4가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든요. 아, 네네. 그 이후에 아마 되지 않을까. 아, 외형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외형 바뀌고 기어봉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너무 재밌는 가족 착용, 그쵸? 네. 아, M 재밌다. 진짜 재밌네요. 이게 타면서 내내 이게 웃음이 계속 지어지는 막, 이런 정도로 좀 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M3도. M3, 제가 금방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재밌겠죠? 훨씬 재밌죠. 아, 진짜요? M3로 한번 죽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우리 김승일 과장님한테 좀 많은 연락 주시고,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또 M3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진짜 가족도 생각 안 한 완전한 그냥 나만의 만족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또 코로나도,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네. 진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오, 합이 딱 맞네요. 오.